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요즘 반찬 재료 하나 고르는데도 까다롭습니다. 집에서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그냥 제철 음식 대신에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좋고 아니면 면역력도 좋고 기초대량 대사량을 높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죠. 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면역력 높이는 음식이 화제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제철 맞은 영양소가 가득한 봄나물은 요즘 밥상 위 단골 식재료입니다. 아, 진짜 향긋하니. 그 중에서도 맛으로도 면역력에 좋기로도 손꼽히는 건 바로 요 달래인데요. 아, 달래. 특히나 달래는 비타민 B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피로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매콤한 맛을 내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유황을 함유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 된장찌개에 많이 넣는 달래 먹고 맴맴하면 되잖아요.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달래는 봄철 떨어진 입맛을 되찾는 데도 으뜸. 고추 먹고 맴맴 아니야? 이 쫄깃한 느타리 버섯을 넣어 매콤하게 무친 달래 느타리 버섯 초무침을 시작으로 달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달래장. 아, 맛있게 만드는 법도 궁금하시죠? 네. 이걸 먹어야 맴맴하거든요. 와. 따끈한 밥 위에 살짝 밥도둑. 올려 쓱쓱 비비면 힘에 써야 되는데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소금이 안 친... 밥도둑에 달걀 반숙장도 빠지면 섭섭하죠?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 덕에 밥 한 공기는 뚝딱 해치울 수 있습니다. 와. 이거다. 봄철 와우. 면역력 살리는 밑반찬 황금 레시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즘 집에서 삼시세끼 해결하느라 힘든 주부님들에게 별미가 되어줄 반찬이 있습니다. 달래 느타리 무침 없나요? 달래 느타리 무침. 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오는데. 아, 인기구나. 오늘은 좀 떨어졌네요. 오이고. 꺼내놓기 무섭게 완판 행진이라는 인기 반찬은 향긋한 봄내음을 품은 달래 느타리 버섯 초무침인데요.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도대체 그 맛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의 솔직한 맛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달래만 만약에 먹으면 약간 조금 알싸한 느낌만 있어서 느타리 버섯이 같이 들어가니까 약간 부드러움이랑 좀 아삭아삭함이랑 같이 어우르니까 맛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식감 부분에서. 밥맛 없을 때 밥에 비벼 먹어도 좋고 너무 지금 입에 싹 달라붙는 게 너무 맛있어요.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달래와 쫄깃한 느타리 버섯의 환상적인 만남. 기대되는데요. 아, 이거 고기랑 먹어도 좋겠네요. 본격적으로 레시피 알아볼까요? 먼저 물과 느타리 버섯을 준비합니다. 우와, 간단하다. 물 5컵을 넣은 후 센 불에서 물을 끓이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느타리 버섯은 먹기 좋게 반으로 자르고요. 쉬워요.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버섯을 넣습니다. 중간불로 줄여 2분간 데친 후 식감을 살리기 위해 찬물에서 헹궈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번에는 달래를 손질할 차례. 좀 어려워졌는데. 달래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 따뜻한 물을 준비하는데요. 뜨거운 물은 따뜻한 아니겠죠? 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온수로 쓰게 되면은 더 달래가 싱싱해지고 더 향이 더 진해져요. 그래요? 달래의 신선함과 향을 살리기 위해 40에서 50도 사이의 물에서 씻는다는데요. 미온수를 달래주는구나. 찬물을 씻어요? 따뜻한 물로는 안 하세요? 예, 따뜻한 물은 안 해봤어요. 찬물로 씻어야지. 그래야 야채가 신선하지. 하지만 채소는 찬물로 씻어야 한다는 주부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을 준비한 다음 달래를 각각의 물로 씻었습니다. 온탕과 냉탕. 그 외에 모든 조건은 똑같이 했는데요. 양념장에 묻힌 두 가지의 달래를 가지런히 담은 다음 찬물로 씻은 달래는 빨간 깃발, 따뜻한 물로 씻은 달래는 파란 깃발을 꽂았습니다. 야, 이게 차이가 날까요, 근데? 보기엔 비슷한데? 똑같지 않아요? 과연 향과 맛, 식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께 맛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한입 한입 신중하게 음미하는데요. 결과는요.
이거는 일단은 양념 맛도 안 나고 달래 향도 잘 안 내고. 그 정도예요? 진짜요? 이게 더 달래 향이 풍부하게 느껴져. 이쪽게 좀 더 맛이, 식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 맛이 좀 아삭아삭하고 그런 느낌도 있어요. 대부분 따뜻한 물에 씻은 쪽이 맛이 더 좋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차이가 큰 거 같아요. 따뜻한 물에다가 씻게 되면 신선도도 더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향도 더 많이 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따뜻한 물에다 식혀서 향이라든가 맛을 증가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채소의 기공이 열리면서 물을 빨아들여 싱싱해지기 때문인데요. 왜 우리도 따뜻한 물에 들어가 많이 묻어있는 알뿌리를 따뜻한 물에 세차게 흔들어 1분 내외로 씻은 후 6등분으로 잘라 준비합니다. 본격적으로 양념장을 만들 차례. 달래를 묻힐 커다란 그릇에 고추장 4큰술을 넣고요. 고추장과 만나면 단맛이 나는 식초는 10큰술을 넣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1큰술, 물엿도 4큰술을 넣어 맛을 더하는데요. 이제 고루고루 풀리도록 잘 저은 후 느타리 버섯과 함께 달래를 넣어 살살 비비듯 1차로 무치고요. 2차로 고춧가루 3큰술을 더해 뭉치지 않게 조물조물하면 봄철 떨어진 면역력을 되살려줄 달래 느타리 버섯 초무침 완성입니다. 아, 그냥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달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달래장. 만능 양념으로 다양한 반찬에도 활용 가능한데요. 아우 좋죠. 맨밥에 얹어서 먹어도 좋고 또 비벼 먹어도 좋고. 입맛 되살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따끈한 흰쌀밥에 얹어 쓱쓱 비벼 먹으면 봄철 달아난 입맛도 돌아온다는데요. 달래장 만드는 법 알아볼까요? 달래는 엄지손톱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요. 양념이 중요한데요. 진간장 10큰술에 생수 4큰술을 넣습니다. 다진 마늘은 2큰술, 물엿은 4큰술 넣어 단맛을 더하고요. 멸치 액젓은 2큰술을 넣어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한 후 양념이 잘 풀어졌을 때 고춧가루 5큰술을 넣어 다시 한번 섞습니다. 깨소금과 들기름을 각각 2큰술씩 넣은 후 마지막에 달래를 넣으면 끝! 야, 이거 진짜 처음에는 조금 퍽퍽해 보여도 달래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점점 부드러워지는데요. 황금 레시피로 만든 달래장 완성입니다. 와우. 고소한 그렇죠, 김에 이거죠. 모락모락 밥을 올리고 짭조름한 달래장까지 얹으면 누구나 사랑하는 마성의 맛이 됩니다. 달래장만큼이나 간단하게 밥 한 그릇 해결해준다는 반숙 달걀장. 면역력을 높이는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은 특히 반숙으로 먹을 때 몸에 더 좋다는데요. 저렇게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반숙으로 익혀서 먹을 때 소화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소화 흡수율이 95% 정도 되기 때문에 달걀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